자, 그 다음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버튼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소도 한번 해볼게요. 감소. 그 다음에 뭐예요? 10 증가. 아, 이렇게 하시죠. 플러스 10. 이거는 마이너스 10. 이거는 플러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일단 이벤트는 빼볼게요. 클릭 이벤트를 다 빼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 너무 딱 붙어 있죠? 이거 딱 붙어 있는데 이거 띄우는 방법은 NBSP 이거 쓰는 겁니다. 이건 HTML이죠. 기본 HTML. 요거를 여러분이 자 이거 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1이 올라가야 되고 얘는 뭐 해야 돼요? 1 빠져야 되고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10 더해져야 되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제가 만드는 이런 그 리액트 예제들이 다른 강사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든 이 리액트 강의나 영상들의 퀄리티가 뭐 훨씬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멈춰놓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요게 압도적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네. 저의 영상만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하라고 할때안 하시면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걸 만약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비싼 수업료 내고 학원에서 수업 받, 그러니까 수업 듣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 학원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자, 이제 잠깐 멈춰놓고 이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할때 열심히 시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제 말을 듣죠. 근데 이제 집에서 이게 영상 듣다 보면은 이런 거할때안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웬만하면 해보세요. 못하더라도, 자신 없더라도 해보세요. 됐습니다. 자, 다 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on increase, decrease가 이게 감소하다죠. decrease. on increase 1, on increase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아니죠. decrease 자체에 빼다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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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고, 아 이걸 언제 다 만드냐 그러면은 이런 이름 짓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바로 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함수잖아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요것도 on 붙여넣기. 자, 요거를 포맷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다 없애주시고 둘다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요 바디 안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우리 유료 강좌 시간에 배운 거죠. 함수를 이렇게 축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꼭 실험을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권이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자주 하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소스 코드를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나는 이게 편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넣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건 마이너스죠. 우리 함수는 웬만하면 줄여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짧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짧게 쓸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요 이름은 on이 뭐예요? 뭐뭐 할 때죠. 버튼이 뭐예요? 버튼 increase 이게 뭐예요? 버튼 increase 1.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은 1 증가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했을 때 on btn increase 1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다. 그러니까 요런 명령법은 자주 사용되니까 약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됐네요.